소니에서도 드디어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지난 28일 폰 아레라는 내년 봄에 엑스페리아 F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를 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언젠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뭐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 이후로 현재 스마트폰 사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.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에 침투를 해서 국내에 TV 패널 기술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마 이 영향으로 인해서 먼저 개발한 게 아닐까라는 뭐 제멋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한때는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발표된 삼성과 화웨이의 폴더블 폰은 인폴딩이냐 아웃폴딩이냐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가로로 접힌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. 하지만 소니 엑스페리아 F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 세로로 접힌다는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전문적인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는 테크 콘피그레이션의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내놨는데 하나는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접히기보다는 겹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렌더링 이미지를 하나 내놨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LG V50 ThinQ 같은 이렇게 그 듀얼 스크린이라고 하죠.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데 다만 베젤이 얇기 때문에 듀얼 스크린이라는 인식을 못할 정도로 아주 바짝 붙인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듀얼 스크린이라는 그 방식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. 또 다른 렌더링 이미지를 하나 살펴보면 삼성 갤럭시 폴드의 인폴딩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데 다만 방향만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. 근데 여기 독특하게 밴딩이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지금은 렌더링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면 디자인적으로는 좀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군요. 2016년에서 작년까지 총 3년간 매년 MWC 행사에서 발표된 신제품을 우리나라 자급제 모델로 공급을 해왔습니다. 그렇게 출시를 하다가 어떻게든 삼성이나 LG 뭐 이런 쪽에서 균열을 발생시켜서 시장을 갖다가 파고들려고 했었는데 이 전략이 소니에서는 쉽게 먹히지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뭐 결정까지 봤다고 하는데요. 아무튼 이런 이제 절박함이 폴더블 폰에 묻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년 봄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아마 잘 만들지 않을까. 만약 이렇게 듀얼 스크린 형식으로 나온다면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. 어찌되었건 소니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내년 봄을 기대하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의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한 번만에 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.